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확정 1주년을 맞아 지난 30일 경북도청 안민관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군의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공동 후보지로 통합 신공항이 최종 확정된 것을 기념하고 공항을 제대로 빨리 잘 만들자는 시도민의 의지를 결집하자는 의미로 열렸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또 국방부 또 국토부 또 기재부 여러 부처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의논을 하고 함께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군공항도 역시 중요하지만 민간공항이 더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모실 수 있는 또 관광공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항을 모범답안을 여기에서 해결해야 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또 정말 제대로 된 공항을 빠르게 기간 내에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항 건설의 책임은 대구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군공항 이전도 중요하지만은 민공공항이 제대로 되는 항공물류공항으로 그리고 남방시대, 북방시대가 열릴 때 우리 대구 경북의 하늘길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공항 만드는 것이 1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구로는 후적지를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하는 그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대구 경북 화합을 상징하는 물건과 시도민 희망 메시지 등이 담긴 타임캡슐도 저장했으며 군의 의성 공동 합의문과 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까지의 주요 기록을 담은 백서, 경북 유림단지 호소문 등 11종도 함께 저장했습니다. 또 유명 설치 미술가인 한원석 작가가 제작한 길이 20m가량의 조형물도 설치해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염원도 담아냈습니다.